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일을 지나 한 주간의 첫 시작과 하루의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늘 바라는 주의 뜻과 말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위드 코로나를 통해 회복되는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과 같은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을 하나님께 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케 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5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주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초대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먼저는 주의 뜻과 말씀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에는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무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같이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친구들의 충고를 들은 욥은 화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제기한
그런 자신들의 평가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결과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입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까지 그동안 새 친구들이 했던 욥에 대한 충고를 재차 반복하면서 되뇌이고 있어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누가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욥에게 충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답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다면서 입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간하는 것 같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욥, 너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늙은이들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들에게 명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듯 자신들의 정당한 충고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친구들은 욥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것을 욥은 다시 되뇌이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욥에게 자신들이 하는 충고를 잘 들으라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잘 듣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을 것을 친구들은 욥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상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오늘 친구들에게 이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친구들이 제기했던 자신에 대한 충고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에 대해서 욥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하나 제기합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지혜도 명철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경험이 많은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혹은 오래 살아서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명철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보기에 꼭 긍정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경우도 있음을 욥은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16절에 보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악이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계속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지목하시고 세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이 왕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셨으면 금방이라도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게 내버려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17절 이하로 그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판결하는 재판관도 때로는 어리석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라도 포박을 당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권력을 잃게 하시고 또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민의 지도자가 그 총명을 잃고는 마치 술 취한 자처럼 헤매게 만드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의로운 자를 복되게 하시고 죄 지은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고 15절에 보면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는 분임을 바로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욥이 잠잠히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임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욥에게 기대하는 것은 욥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수록 이렇게 그 벌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기네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난을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욥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아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답답하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도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의문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습니다.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냥 있어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환난이 닥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이들이 배고파서 죽습니다. 임산부들이 납치가 되고 끌려갑니다. 이제 막 세상을 알게 된 어린이들이 장기 매매라는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방어할 힘도 없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테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기에 부조리한 일들이, 부당한 일들이 과연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죄에 대한 대가인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면에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또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해한 현실은 우리가 가까이서 목도하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자연의 세계에서도 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사나운 그런 강한 짐승이 성질이 유순하고 그저 부드럽기만 한 그런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불의한 일이 매일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이런 현상은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인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범죄했던 그 이후로부터 모든 피조세계에 만연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인간의 죄악이 이처럼 인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온 자연세계에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서 바로 고통과 시련을 그런 받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점에서 반대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결탄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것을 판단해서 아, 저 사람은 복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심판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의 형통함 그런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오히려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인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우리가 시리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결국은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심을 아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도 닥치게 되는 고난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